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요 식단용으로 먹는 스콘을 샀어요. 이거는 차갑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해서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성분이 아주 괜찮죠? 그리고 오일이랑 설탕을 쓰지 않고 요 에리스리톨이랑 알룰로스를 넣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시켰는데 일단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1시 49분.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원래 보통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첫 끼를 먹는데 오늘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까 일어나자마자 영상 편집 마무리해서 업로드 예약까지 해놓느라고 지금 먹습니다. 좀 굳었게. 이거는 녹차 초코 스콘입니다. 프로틴 쿠키 뭉쳐놓은 맛이에요. 생각했던 스콘 식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건 일단은 녹차 맛보다는 초코 맛이 더 많이 나서 짜잔! 오늘은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카페 가서 책 좀 읽다가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나와서 지금 서점 가는 길이에요. 아직 배가 안 고파가지고 오랜만에 주말이니까 서점 가서 책도 사고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두 건 샀어요. 이거랑 스터디 카페 화장실 끝에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 몰라. 네이버가 만약에 이거 별점을 없앨 거면 지금 떠 있는 것도 없애야 되잖아. 아주 살아 있네. 오늘은 완전 육식. 네, 어제 일반 파스타 먹는 거 같아. 쓰레기가 무거웠어. 못 먹었어. 지원자가 제가 잘 주세요. 맥과에 파견 나갔던 2년차 백이현 선생 말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라이딩 못해준대. 택시 타고 다녀야 돼. 개짜증. 돈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정민이 나 키우면 엄마 노릇 할 만큼 했잖아. 아프고... 짠. 지금은 1시 3분. 오늘은 파풀이랑 마루랑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언니들이 쉬어가지고 같이 애견 카페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는 애견 카페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파풀이 씻기고 저녁 먹을 때 다시 카메라 켤게요. 이걸 참는다. 여기 하면 그냥 빈곤층 강아지 수인 것 같아요. 파풀아! 구들 집에 사실 할아버지 혼자 앉아있잖아? 야, 청파도! 간식 먹을 사람!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먹기 전에 살짝 땀흘려가지고 운동하고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 끝. 30분 운동 끝. 씻고 나왔더니 나는... 언니가 곰 굽고 있어서 이거 먹으려고. 카톡하면 되게 불안해. 두 사람이 오랜만에 소고기 비만 조금. 빨리 먹어보라고. 먹었다고. 좀 먹어도 된다고. 알렸다니 너. 맛있겠죠? 주말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은 재료로 금방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사이클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배고프니까 사이클 20분만 탔어요.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다들 나무 손 조심해. 제발 손 조심해. 제발. 한지. 어 이거다. 괜찮이는 내가 한다. 아 왜 왜? 다들 집중. 네 집중할게요. 다들 집중. 뭐 한지야? 나는 보고 있을 수 있겠다. 오늘도 스콘 먹을 건데 이것도 성분 진짜 괜찮죠? 탄수 20g에 단백질 18g. 지금은 2시 40분이고 제가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집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밥풀이랑 카페 가서 일 처리하고 들어오려고요. 나가보겠습니다. 밥풀아. 비 온 거 알아? 어우 고기를 이렇게 맛있다. 그게 그린지 몰라. 딸 방금 배송 배달 와가지고 드디어 물 먼저 안치고 오겠습니다. 짠, 오늘은 요거 클로렐라 면을 사용할 거예요. 먹은지 씻은 거. 또 단백질은 요거. 힘들어요. 먹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처럼 날 더울 때 먹기 너무 좋은 맛이에요. 와사비 톡 쏘곰 묵은지도 양념을 씻어내는 걸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이 이렇게 더운 날 진짜 잘 어울려요. 또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요거 소분해서 넣어놓고 운동할 거예요. 어떤 복근 운동입니다. 자,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옆에 있는 변환으로
Thank you.